1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위협적으로 와서 거리를 두면서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걸려가지고 정차를 했는데 그 순간 좀 쎄해가지고 백미러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덤프트럭이 달려가 되나? 진짜 많아서 그 창문에 부딪히고 머리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뒤에서 이제 아기가 우니까 내려서 아기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와이프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10분 정도 이렇게 바짝 쫓아왔냐 하니까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다른 데를 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